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제경기 참가했을 때 종불쟁크 선수, 살아있는 전설이죠. 30년 동안 무려 세계 챔피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벤트로 종불쟁크 선수가 풀링을 했었는데 상대가 안됩니다. 이 선수가 마이너스 85kg급 1위 우크라이나 선수고 프루드닉의 훈련 파트너도 한다고 했어요. 프루드닉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우크라이나 1위에요 지금. 아주 엄청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선수인데, 탑8 경기 전에 프루드닉 선수가 종불쟁크한테 조용히 가서 사인을 받고 아이처럼 좋아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선수예요. 팔씨름계의 전설, 대부 같은 존재입니다. 자, 두 번째, 중국의 무장급 챔피언 선수고요. 이번 대회에서 3위를 했죠. 딱히 이번에 뭐 경기라기보다는 그냥 이벤트인데, 자, 아, 돌리는 힘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슬립으로 이벤트가 다시 진행이 됐고요. 자, 종불쟁크 선수 힘들어 보여요. 어휴, 많이 좋아졌어요. 저 중국 선수 예전에 제가 봤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고, 이게 사실은 아무리 종불쟁크가 은퇴를 했어도 이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종불쟁크 선수가 저기서 밑으로 들어갔네요. 종불쟁크 선수가 이제 가볍게만 하려고 했었는지, 정말로 최선을 다했었는데 진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좀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종불쟁크의 팬들이 엄청 많은데 아직까지 강건한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불쟁크 선수는 이미 은퇴를 한 상태예요. 어깨가 많이 안 좋아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경기가 뛰기 어렵다고 해서 은퇴를 했는데, 나이 때문에 은퇴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팔씨름을 즐기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후에 종불쟁크 선수 현역 시절 영상을 보시겠고요. 지금 영상도 40대부터 50대까지의 영상입니다. 예전 시합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